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사무실을 구했죠. 제가 이때까지는 영상 촬영이나 편집 전부 다 집에서 했어요. 근데 영상 한번 찍을 때 많으면 막 4,500기가 작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제작을 했는데 그 사무실을 구한 이유 중에 핵심인 거를 하나 제작을 안 했어요. 뭐냐면 NAS입니다. 근데 NAS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NAS 설치했던 영상 있잖아요. 그 이후에 NA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집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내 파일들을 바로바로 열어볼 수 있다는 거에 최고의 장점이에요. 이렇게 NAS에 올려놓고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편집을 합니다. 이거를 NAS에 올려두고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컴퓨터 두 대를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사용하던 NAS는 1기가 네트워크밖에 지원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실을 구하게 되면 NAS에다가 영상 파일을 전부 다 올려두고 편집자님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작업을 할 예정인데 1기가 네트워크로 편집 작업을 하기에는 대역폭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10기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전부 SSD로 장착한 NAS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NAS는 저번에 이어서 또 시놀로지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DS1819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이거 스펙은 저번에 사용했던 918 플러스에 비해서는 당연히 스펙도 더 좋은 제품이고 10기가 네트워크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추가 PCI 익스프레스 포트까지 있는 데다가 그때는 4베이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은 8개 스토리지를 장착할 수 있는 8베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10기가 네트워크 카드를 굳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1기가 네트워크 포트를 4개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LACP로 이렇게 포트를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이에요. 요것도 시놀로지 측에서 같이 주셨는데 10기가 네트워크 카드입니다. E10G17F2라는 제품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랜 케이블 그거는 이제 앞에가 RJ45라는 포트로 돼가지고 이렇게 꼽이는 그런 건데 요거는 서버 같은 데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케이블이에요. 10기가를 지원하는 SFP 플러스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꼽인 다음에 랜 케이블을 요 랜 케이블을 요 랜 케이블을 요 랜 케이블을 이거 일단 장착하고 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저거를 꼽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RJ45 포트로 된 10기가 제품을 사용을 안 하는 이유는 RJ45 포트로 된 그게 이 광케이블 사용하는 것보다 오류율도 높다고 했고 레이턴시도 높다고 했고 발열도 더 심하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RJ45로 10기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어요. 그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이런 광케이블을 지원하는 스위치를 구매 해놔서 이걸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NAS에 장착할 제품이고 NAS에도 이런 시놀로지 제품 말고 호환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따로 구매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뭐 멜라녹스라든지 인텔 거라든지 아마 그 호환 목록이 있어요. 그 호환 목록에 들어가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작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NAS가 있으면 이제 스토리지가 있어야겠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HP-S700 프로 1테라 제품 8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HP-EX950을 지원해 주셨던 트로이 CNC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 주셨고요. 일단 이거는 보시듯이 일반적인 PC에 사용하는 그런 SSD입니다. 엔터프라이즈용 SSD가 아니기 때문에 내구도가 그냥 일반적인 SSD 있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NAS에다가 이제 고용량으로 하루에도 몇백 기가 막 테라 단위로 쓰는 작업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래 사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서버용 SSD들은 가격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제가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건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NAS를 조립해보고 NAS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NAS 박스가 이전에 거의 있던 박스보다는 훨씬 크네요. 오! 와! 묵직하다. 오! 그냥 뜯어버려.
일단 189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구성이 추가 확장 스토리지를 달 수 있는 이 SATA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 1기가 램 포트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3.0 지원하는 포트가 후면에 3개가 있고, 요거는 그거죠? 켄싱턴 락 못 훔쳐가게 하는 거. 그리고 전원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PCI 익스프레스 카드 달 수 있는 슬롯 구멍이 있고, 이전에 봤던 918 플러스하고 외형에서는 엄청나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장착하는 방식도 비슷할 테니까 장착을 해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랜 케이블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캣5예요. 캣5가 뭐 근거리 10기가까지는 그래도 사용은 할 수가 있고, 1기가 네트워크만은 전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넣어준 것 같고요. 나사들 들어있고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 저번에도 이게 똑딱이 없나요? 저번에 그냥 뽑는 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뭐 잠글 수 있는 것 같네. 오, 야. 이렇게 딱 넣고 잠그면 이렇게 빠지지 않게 돼요. 아무튼 일단 이거 다 뽑으시고요. 저번에 했던 그대로 스토리지를 장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3.5인치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2.5인치 제품이기 때문에 나사를 안 쓰고 장착을 하는 게 아니라 나사를 써서 고정을 시켜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사를 고정을 시켜야겠죠. 이쪽 한쪽은 빼야겠네요. 이게 꼽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딱 고정이 안 돼요. 나사는 SSD에 있는 요거 써도 될 거고, 아니면 NAS에 들어있는 요거 써도 되겠죠. NAS에 있는 거 쓸게요. 저는 이렇게 하겠죠. 918 플러스는 약간 이게 덜렁덜렁거렸던 것 같은데 이건 꽉 맞네요. 똑같이 나머지 7개 SSD 전부 장착을 하도록 할게요. 안 빠지죠? 혹시라도 안 빠지게 이렇게 딱 잠궈두면 하드웨어적인 설치는 완료가 안 됐죠. 왜냐면 랜카드를 뽑아야 되니까. 랜카드는 어떻게 뽑냐면 나사를 풀어야 돼요. 여기 있는 이렇게 빠집니다. 빼면 여기 파워가 달려있네요. 80 플러스 브론즈 인증받은 제품이에요. 델타! 오! 델타 OEM이네요. 240W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 PCI 익스프레스 포트 하나가 남아있어요. 8배수까지 지원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사이즈가. 여기다가 이 랜카드를 꼽으면 돼요. 여기 랜카드에도 이제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풀 사이즈 브라켓이 있고, 기본 장착되어 있는 거는 서버 용도로 사용하는 LP 사이즈 브라켓이 있습니다. 이 서버용으로는 LP 사이즈 브라켓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MCX312B네요. 멜라녹스 OEM입니다. 멜라녹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멜라녹스가 어디냐면 이제 네트워킹 부분에서는 우리 인텔이랑 약간 쌍두마차를 이루는 그런 회사인데 엔비디아가 먹었어요. 얼마 전에. 어떻게 빼죠? 아, 이렇게 드는 거구나. 들어서 브라켓을 뒤로 빼고, 오, 이렇게 넣고 이걸 내린 다음에 잠궈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닫아서 잠그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설치는 완료됐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제가 사용하다가 성능이 부족하거나 하면 램 같은 거는 이제 증설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지만, 일단 오늘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에 왔습니다. 일단 이 설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컴퓨터 내 10기가를 지원한 스위치에 방송용 컴퓨터하고 이쪽 편집하는 컴퓨터, 여기에다가 둘 다 듀얼로 물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팅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만 꽂아서 여기 연결하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지빅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걸 여기다 둘 다 꽂으시고요. 아까 있죠? 이거 LC2LC 케이블일 거예요. 이것도 케이블 여러 개 있는데 잘 보고 구매하셔야 돼요. 이거를, 아, 이거 아까 왜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이거 앞에 뽑아야 돼요. 이거 하얀색 뽑고 꺼보시면 들어가요. 반대쪽을, 여분의 지빅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빅 더 사야 되네. 하나만 연결할게요. 하나만 해서 이거를 꽂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켜볼게요. 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 연결이 안 됐잖아요. 켜졌네요. 네, 디스크는 전부 다 연결됐죠. 이거 918 플러스는 디스크 연결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오, 918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디스크 1, 2, 3, 4 적혀가지고 여기 깜빡했는데, 이거는 서버용 핫스와페이처럼 슬롯 자체에서 이렇게 빛이 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 어디가 연결되고 어디가 연결 안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죠? 일단 세팅을 해볼게요. findsynology.com이었나? 연결 표시가 아예 안 뜬 거 봐서는 이거 10기가 네트워크로 바로 연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달려있던 1기가 랜카드를 이용해서 먼저 설치를 끝낸 다음에 10기가 랜카드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오, 연결 됐어요.
저희 꽂으니까 바로 연결됐습니다. 여기 1기가 여기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저번에 918 플러스 설치했던 대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그 기존에 있던 1기가 램포트는 그냥 빼도록 할게요. 아까는 불 안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10기가 램포트 이제 불 들어왔죠. 이제 저장소 관리자를 들어간 다음에 만들어야 돼요. 볼륨을 레이드 5 아니면 레이드 6으로 할 건데 레이드 6로 하면 5.56테라, 레이드 5로 하면 6.49테라, 레이드 6로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만들었으니까 폴더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여기에 김재원 컴퓨터 조립했던 영상을 옮길 건데 잘 안 보이죠? 봅시다. 일단 여기도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iJoker SS Work iJoker 네, 폴더 만들었고요. 제가 방송 녹화를 하면 제가 녹화하는 세팅은 1시간 녹화하면 10기가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옮긴 다음에 제가 NAS로 옮겨 보겠습니다. 풀 속도가 나온다면 이거 10초 컷이에요. 10초 컷.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970 EVO 플러스 1테라가 장착이 돼 있어요. C드라이브에는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오 올라간다 500메가 정도 나오네요. 오늘은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 겁니다. 나중에 제가 사무실로 옮겨가지고 10기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프리미어 편집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하드디스크 8개 장착해서 레이드 6로 묶어도 속도가 10기가 네트워크 뽑을 정도로는 충분히 나올 텐데 왜 굳이 올 플래시로 장착을 했냐.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해도 속도는 나오죠. 속도는 나오는데 레이턴시가 아무래도 SSD에 비해서는 좀 깁니다. 임시 방편으로 SSD 캐시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것도 올 플래시로 아예 구성하는 거에 비해서는 레이턴시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올 SSD로 구성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소음이에요. 제가 저기 하드디스크로 4개 구성한 918 플러스 NAS 있잖아요. 그게 제가 저기 두는 이유도 여기 두면 너무 시끄러워서 저기 둔 겁니다. NAS 막 팬 돌아가는 이런 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면서 그 읽는 소리 있잖아요. 끼기끼기끼기끼기끼기 막 이 소리가 진짜 거슬려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번에 하는 거는 올 플래시로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소음이 없어요. 그냥 지금 귀를 가까이 대야 기본 달린 팬 소리가 이제 바람 소리 나는 건데 SSD다 보니까 뭐 읽는 소리 이런 소리는 진짜 아무것도 안 납니다. 이 팬 소리도 녹투아 팬 이런 걸로 교체를 하면 더 조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금방 전에 퍼포먼스가 지금 이거는 제 컴퓨터 랜카드 세팅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저거 패리티 체크하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최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어디가 문제일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 거고 5기가 수준의 속도는 나와주는 거 보니까 뭐 작업하는데 당장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사무실에 필요한 제품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 만들어서 이제 사무실에 갖다 놓고 전부 다 구성을 해서 딱 처음 돌려서 제가 원하는 그림 그대로 이렇게 그 워크로드가 구성이 되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하나씩 조립하고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점점 제가 원하는 약간 그런 그림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데 빨리 사무실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